시더스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여성 예술인 연대기 팀입니다. 예술계 안에서 여성 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고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우다민이라고 하고요. 활동명으로는 담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기획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더썬에서 담님과 함께 기획도 하고 이것저것 디자인 일도 같이 하고 있는 박슬기라고 하고요. 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러스트 작업이랑 또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그 외에도 여러 예술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베이커인데요. 2020년 진행했던 오븐 프로젝트의 같은 세계관을 이어가는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인 오븐 베이커는 경제적인 지표에서 많이 비유하는 파이에서 따왔어요. 보통 하나의 씬 안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할때 파이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속해 있던 예술계에서는 그런 파이 싸움에 여성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끼지도 못한다는 예시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싸움엔 파이 싸움에 굳이 끼기보다는 우리만의 새로운 파이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오븐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꾸준히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확장된 이야기들로 나온 프로젝트가 베이커예요. 오븐에서는 이러한 여성 예술인들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베이커 프로젝트에서는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8회 동안 세 가지 주제인 질병과 여성, 철학, 문학과 여성, 대중매체와 여성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를 기록해서 매거진 형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은평구 다양한 기관에 무가지를 전달드려서 누구나 여성주의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함께 해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4단계가 꽤나 오래 지속되면서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함께 해주시려 노력해 주셔서 많은 연대감을 느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다음 프로젝트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술가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료 혹은 함께 이 길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더 소외되었다고 느끼기도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친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지역 네트워크가 생기고 활성화되면 소위 말하는 동네 친구들도 생기고 나와 같은 것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고 그런 동료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 이들이 서로를 뭐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더썬이 살롱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롱이라는 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런 사교계 모임이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저희 시더썬이 지역의 예술가들이랑 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연결시키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매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예술인들 혹은 예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예술가로서 연구해본 여성주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은평구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예술가가 있구나, 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지시켜드리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 예술인 그리고 여성분들도 자신들을 더욱 믿고 함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감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바라 크루거의 Your Body's a Battleground라는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 요즘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환경들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삶에서 여성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나간다는 것이 결국 하루하루 멋있게 맞서 걸어나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각자 부채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맨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저희 시더스는 또 다양한 기획들로 저희 자리에서 나아갈 것이고, 다양한 예술인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스터디 자료를 조사해오시고 발표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되고 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 모임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 재밌는 것들을 좀 함께 많이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여성 예술가분들이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이 상황인지라, 원래도 어려웠던 예술가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말들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진짜 다 같이 힘내자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어떡해.